안녕하신가? 배불러. 와, 너무 배불러. 빨리 왔죠. 그래도 엔진 기다릴까봐 빨리 먹고 왔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그냥 지금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촬영을 했어요. 뭔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떠, 이거 머리. 뭔가를 찍고 왔습니다. 언젠가 엔진에게 나갈 것을 찍고 왔어요. 목은 괜찮냐고요? 이제 감기 다 나았습니다. 제가 그 병원 가봤는데 이번 감기가 엄청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 각 우리 엔진 분들도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전 예방이 최고인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려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들고 와야겠다. 오늘 월요일이었죠. 잘 보내셨나, 월요일? How was your Monday? 오, 이거 뾰루지 나겠다, 여기. Oh my god. 식사하셨나요? 식사했습니다. 삼겹살을 먹었어요. 더워. 지금 에어컨 소리입니다. 에어컨 켰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니까 너무 덥네요. 누구랑 먹었는지 맞춰본다고요? 절대 못 맞출 텐데. 맞춰보시지요. 진짜 맞추면은 내가 오늘 라이브 4시간 한다.
맞추면 진짜 4시간 산다. 절대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의전팀? 아, 아니에요. 멤버 한 명이 아니에요. 네 명이서 먹었어요. 절대 못 맞출 텐데. 선우 형이랑 제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저랑 그 넷이서 먹었습니다. 까비라고요? 까비라기엔 너무 근접하지도 못했는데. 머리가 되게 금방 자라죠. 벌써 길어졌어요. 요즘 스케줄이 꽉 차있냐고요? 네, 요즘에는 내일 촬영이 있네요. 그만큼 이제 엔진분들한테 차차 나갈 컨텐츠들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대가 되네요. 재밌을 것 같아. 공이제 틱톡 봤어요? 아, 그 루시퍼요. 와, 저거 너무 웃기던데. 제가 봤을 때 성훈 형이 아이디어를 많이 낸것 같아요. 올해 엔하이픈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케이, 많이 기대해 주시죠. 감기는 다 나나요? 감기 다 나왔습니다. 기침을 안 하죠? 라이브 시작하고 기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번 했어요. 립밤 발랐어요. 오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뭐 했어요, 이제?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드라마 보려고 했는데 쩡이 본다고. 오케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얼마나 맛있었길래? 연돈 드셨나? 와, 저 연돈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목욕은 하셨나요? 물론이죠. 제가 웬만하면은 목욕하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요. 진짜 막 너무 피곤하거나 몸을 못 가누울 때, 와, 진짜 못 씻겠다 할때 말고는 웬만하면 그냥 씻고 합니다. 지금도 씻고 왔어요. 방금 씻자마자 켰습니다. 라이브. love your hair. Oh, really? Thank you. 미 투. 이 잔머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좋았어, 이거. 볼살이 빠졌다고요? 저 최근에 살쪘는데 최근에 쪘습니다, 여러분. 아직 볼살에 티가 안 났을 뿐이에요. 제가 찌면은 한 2, 3일 있다가 볼로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2, 3일 있다가 좀 통통해질 수 있으니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겠습니다. 그 제가 내일 스케줄이 조금 오전에 한번 있다가 뒤에 오후에 쭉 떠가지고 내일 조금 뛰러 가려고요. 저녁에 뭐 먹었냐고요? 저녁에 그 뭐라 하더라? 어떤 부위였더라? 살치살이었나? 뭐 아무튼 고기를 먹었는데 오겹살이랑 무슨 어떤 부위를 먹었어요. 아무튼 뭐 고기였어요. 삼겹살은 아니었어요. 응. 너 브리또 좋아하잖아. 브리또 좋아하죠. 해외 나가면은 브리또를 꼭 먹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으로. 아침으로 브리또 먹으면은 되게 야무지다요. 이제 입안 가득 이렇게 딱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보쌈을 먹었어요. 보쌈 좋죠. 포켓은 어때? 포켓 진짜 맛있는데? 제가 그 한창 볼살 엄청 많이 올라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포켓으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약간 토핑 추가 많이 안 해가지고 운동하면서 삼시세끼 샐러드만 먹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켓을 먹었어요. 근데 3일만 했는데 너무 힘들던데. 진짜 식단으로 막살 빼고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거의 몇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먹는 거잖아요. 풀떼기만. 와, 전 그건 못 하겠어요, 진짜. 3일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던데. 그래갖고 저는 먹는 거를 막 조절하기보다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만큼 운동하자는 마인드예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은 다음에 그냥 죽어라 뜁니다.
이제 그 뛰는 게 힘들면은 나중에 아 이만큼 뛰기 너무 힘들겠다 싶으면은 제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안 먹겠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Can you show me the dimple? 딤플. 존 윙크. 어, 근데 소화가 잘 된다. 약간 먹고 진짜 바로 오자마자 씻고 켜가지고 아직 배가 부르네요. 'You have cough? No, I'm okay. 오자마자 씻는 거 어렵다고요? 전 근데 약간 오자마자 씻어야지만 오히려 그게 더 오자마자 누우면은 못 씻겠던데. 오자마자 씻어야지만 씻을 수 있어요, 전. 누우면 진짜 와 멋있어요. 눕는 순간 끝. 낮잠 자는 습관 있냐고요? 낮잠 최근에는 안 자본 것 같아요. 소화할 때까지 라이브 어떠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눈이 너무 빨개요. 빨리 자요. 피곤해서 빨간 게 아니라요. 더워서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와, 근데 에어컨 올해 처음 튼다, 진짜. 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지금도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틀 전인가? 어젠가? 강원도에 눈 왔다고 그러던데. 30cm가 쌓였대요. 이 날씨에 눈이 크니까요.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되게 신기합니다. 한국에서 오로라가 보이지 않나. 그때 진짜 봤어야 했는데. 오로라 제 버킷리스트.
렌즈 안 아프냐고요? 렌즈 안 꼈는데? 렌즈 안 꼈어요. 오늘 한국 춥냐고요? 전 오늘 반팔티 입고 나가는데 막 그렇게 춥진 않던데. 그러니까 저희는 차로 이동해서 촬영장에 있다가 다시 차로 숙소로 오잖아요. 그리고 바깥 날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막 덥진 않던데. 이제 추운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덥지 않았어요. 정원아, 나 수련회 무대 올라가는데 너무 떨려. 조언 좀 부탁해. 당연히 떨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연습, 그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한거 아닌가요? 그래도 연습 많이 했으면은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큰 무대보다 그 삼성 이벤트 때, 삼성 이벤트 했을 때, 약간, 그래도 콘서트 때보단 조금 적은 규모로 했었잖아요. 작은 규모로. 뭔가 그게 더 떨리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더 떨려가지고 뭔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련회는 다 아는 친구들이 보는 무대잖아요. 더 떨릴 것 같은데. 감기 걸린 거 아니지? 네, 감기 걸린 거 아닙니다. 정원, are you okay? I'm okay. 와, 근데 저 진짜 수련회에서 막 무대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아는 사람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냐. 보라트 해달라고요? 우리 가족 다 정원이를 좋아해요. Oh, really? Thank you. 정원아, 힘든 날이 있으면 어떡해? 아, 힘든 날이 있을 때.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참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힘든 거는 기준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느꼈을 때 힘든다는 거면 진짜 그게 힘든 거죠. 남의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해결할 거잖아요. 해결을 해야지 안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해야 될 거. 그 과정이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지만 잘 이겨내 보십시오. 몸이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힘들다고요?
그럴 수 있지. 인간관계가 원래 조금 어렵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지나가요. 그리고 다른 힘듦이 어차피 또 와요. 네. 옛날에 힘들었던 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나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그 힘듦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알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걸 극복을 하는 방법. 저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어리지 않습니까? 21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알아가 봅시다. 오늘은 정말 슬프다. 아, 슬픈 날이 있을 수 있죠. 먼저 아는 쪽에 알려주기. 아, 좋네요.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알려주기로 합시다. 근데 오늘 중국에서 무슨 날인가 봐요. 계속 500, 오늘은 520이야. 널 계속 사랑해 라고 하시네요. 션 멘데스 노래 중에 520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의미인 것 같네요. 5월 20일인가요, 오늘이? 그래서 520인가? 아, 그러네요. 아까 유보스 보니까 약간 화이트데이 뭐 이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522 사랑해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예요? 아, 520 발음이 와인이랑 발음이 비슷하다고요? 그런 게또 있구나. 신기하네. 뭐 빼빼로데이 같은 건가요? 정원, I'm studying Korean in Duolingo apps. Oh, really? 바람직하군. 걔가 부엉이인가? 그 부엉이가 화나지 않길 기원합니다. 그 부엉이가 불타길 기원합니다. 김정원 피곤해? 김정원 누구니? 뭐야? 성훈 형이다. 뭐야? 펭귄인가요? 부엉인가? 뭐야 이거? 부엉이요. 부엉이가 영어로 뭐죠? 어우? 뭐였더라? 어우 맞나요? OWL 맞나요? 올 맞나? 어우? 어우? 모르겠네. 아울, 아울이에요? 아우. 방금 진짜 바보 같았다. 아, 아우? 오우? 아우? 발음이 뭐지? 모르겠네.
오야스미 아 아리가또 그 듀오링 그 약간 부엉이가 살짝 부지런한 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지런하게 공부하라고 해서 그게 마스코트가 부엉인가? 모르겠네. 공부를 하려면 부지런해야죠. 부엉이 날 때도 소리 안 남. 날라다닐 때 말하는 건가? 내 댓글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음. 이게 뭔 소리지? 아, 성훈이 형 댓글처럼 엔진 댓글도 커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안 커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오예. 킹 오브 더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I'm the king. 벤치 팬미팅이 다가와요. 그러네요. 벤치 팬미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또 오랜만에 곳에 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거의 한 1년 만인가?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 1년은 아니구나. 1년은 아니네요. 됐다. 어우. 정원아, 그런 짓 하면 아프지 않아? 그런 짓이라뇨. 번역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이런 짓 하면은 오히려 좋아요. 이 아이솔레이션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와, 오늘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티스 or 루시퍼. 성훈이 형 간대요. 가요. 뭔 얘기하고 싶지? 까먹었다. Tis or Lucifer. For me, Lucifer.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루시퍼. 좋아요. 컬이 들어갔는데 머리에 컬이 생겼지?
출근하기 싫다고요? 그러게, 어떻게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빨랑 자요. 지금 곧 1시다 벌써. 나도 이제 슬슬 자야겠다. 엔진도 얼른 자시오. 저도 이제 자러 갑니다요. 학교 가기 싫다고요? 가야지, 어떡해. 근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가 좋은 거야. 좋을 때다 하잖아요. 약간, 저는 그때는 공감을 못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좋을 때가 좋은 때죠. 네. 그래도 다 이제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고 하잖아요. 어른들 말 들어서 안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저도 이제 자러 갈게요. 잘 잤어요. 엔진 굿나잇. 후드 써달라고요? 굿나잇 에브리원. I love you. Bye.